네, 김종대 의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의원님. 네. 안녕하십니까? 네, 휴가 잘 보내셨어요? 아이고, 좋은 데 갔다 왔죠. 네. 아, 카자흐스탄의 홍범도로투. 아, 네, 그 고려극장도 가보고. 오, 그래요? 홍범도 장군 그 공안에 네, 찾아가서 그 묻혀 계시던 그 예. 공안. 예. 네, 유해 봉안을 우리가 했지만은 네. 거기 가서 인사도 드리고 네, 아주 뜻깊은 행사였어요. 카자흐스탄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 안 해? 왜 흉상 철거하냐고 니네 우리가 유해 보내줬더니 아, 그 고려일보 주필하고 만나서 간담회를 했는데 네. 아, 실시간으로 다 보고 있었답니다. 거기 고려인들이 이게 어떻게 돌아가나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랬는데 상당히 영웅이거든 고려인들의 그렇죠 상당히 모욕감을 느꼈는데 그렇다고 해도 자기들은 괜찮다 왜냐 곧 윤석열 바뀔 거 아니냐 정확하네 그래서 윤석열을 보는 게 아니라 대한민국 국민을 믿는 거지 그래서 저희들 괜찮으니까 오히려 자기들 걱정을 할까봐 걱정하더라고 그러면서 오히려 한국에서 잘 좀 지켜달라는 얘기지 본인들은 괜찮다. 그 제가 알기로는 북한하고 우리 한국하고 줄다리기를 했었어요. 홍범도 유해. 네, 맞습니다. 그러다 우리 외교력과 경제력이 뛰어나니까 카자흐스탄에서 대한민국을 선택한 거거든. 그렇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겨우 모셔오니까 이 네. 난리. 그래서 참 부끄러웠죠. 그래가지고 뭐 해드릴 건 없고. 네. 또 여행 일행단에서 부랴부랴 모금을 해가지고 고려일보 광고도 하나 내드리고 아, 잘하셨네요 정말 뭐 그래서 참 미안하니까 이제 그리고 이제 그 카자흐스탄의 그 참으로 그 억센 그 지형 네. 이제 탄산 산맥이 있지 않습니까 탄산산맥 예, 예. 그런 가운데 고려인이 지켜온 또 이게 4대째 내려와도 그렇게 되네요 예, 그 문화는 여전히 고려인 문화는 남아있더라고요. 그 스탈린의 이주 정책에서 쫓겨나갔던 분들 아니에요? 다. 그렇죠. 그 연해주 블라디보스톡에서 예. 그 먼 데까지. 이주 과정에서 기차 안에서 무수히 죽어나갔죠. 그 추운 겨울날 기차 안에서 무수히 많이 죽어나갔고. 그리고 이제 그, 저기, 키즈롤타. 거기에 정착해가지고, 다들 안 된다 그랬는데, 강물을 끌어다 논을 만들어서. 거기서 벼농사를 져가지고 지금 그 벼씨 동상이 있어요. 오, 그래요? 대단한 그래서, 민족이야. 우리 이게 참 우리 민족의 억센 기상과 그 생존 의지. 거기서 벼농사를 시작한 거구나. 그렇죠. 와. 그러니까 거기 사람들은 그 구경도 못 해본 거잖아요. 글쎄 말이에요. 그 척박한 땅에서 강물을 끌어다가. 그러면서 오로지 바랬던 거는 조선 독립인데 근데 지금은 이 남북한이 이렇게 분단이 돼서 서로 적대하는 걸 보면 우리는 부모가 이혼한 느낌이다. 그런 얘기. 이런 얘기를 할 때 얼마나 가슴 아프겠어요. 그 얘기 안 해요. 지금 우리는 한국의 뭐 광복절 문제, 김영석 독립기념관장 다 보고 있어요. 전부 다. 근데 우리가 이제 가 있는 동안에 이 난리가 났기 때문에. 글쎄 말이야. 아이고 우리는 또 이 독립 정신을 기린다고 그래 외국에 가 있는데 국내에서는 완전히 뒤집혀 버렸으니 얼마나 가슴 아픕니까? 네, 그 가 계신 동안에 공수처에서 윤석열 대통령의 개인 폰을 압수 영장을 법원에서 공부했다. 네, 통신 기록. 통신 기록. 그 다음에 7070까지 800에 그 다음에 한 10여 명 관련자들이죠. 거의 다 들어가 있겠죠. 이 사람들의 통신 기록 내역도 확보했다라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이거가 좀 있으면 결과가 나오겠죠. 이게 이제 그 외압의 전모를 그리는데 참고 자료죠. 그렇죠. 이 통화 내용은 아니니까. 아니니까. 통신을 했던 기록. 이걸 이제 받은 거고 그 참고 자료라고 할 수 있고. 네. 이게 물증이 되긴 어려워요. 그러나. 그러나. 정말 결정적인 자료. 네. 결정적 진술은 국방부 조사본부에서 나온 것 같아요. 아 그래요? 네. 어. 거기에서 국방부의 강압에 우리가 어쩔 수 없이.
혐의자 빼고 임성근 사단장 빼고 이첩했다 이런 진술이 다수가 나온 것 같고 그래요? 와 오히려 거길 더 기대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박진이 이 당시 이종석 국방부장관 군사보좌관 예. 그 업무 수첩을 확보하는 데 성공했는데 공수처에서? 예. 여기서 통화하고 그 조사본부에 압력을 넣은 그 기록이 30차례 이상 나온다 30번 이상 30번? 예. 근데 이 아시다시피 예. 박진희 군사보좌관은 공수처에 깡통폰을 제출한 인물 아닙니까? 맞습니다. 아니 나쁜 사람이 세상에 공직자가 그런 그 증거인멸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업무 수첩상으로는 네.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점점 구체화되고 있어요. 오. 그리고 대통령 개인폰도 이게 뭐 경우에 따라서는 지금까지 알려진 통화 외에 뭐가 더 있는지 그래서 뭐 제3자가 나타날 수도 있는 것이고 그죠? 그렇습니다. 새로운 번호들이 뜰 수도 있는 것이고 예. 하여간 이 이번에 새로 나온 전화번호하고 그동안 전화기 없앤 자들 아주 뭐 저기 샅샅이 조사해가지고 책임을 물어야 될 거예요. 이렇게 되면은 공수처 수사 결과가 좀 윤곽을 좀 드러내겠네요 이게. 예 아무래도 전체적인 스토리를 구성하는 데는 별 문제가 없는데 그러나 이 사람들을 기소하려면 역시 특검으로 가야 될까요? 특검으로 가는 수밖에 없죠. 예, 공수처는 갖고는 좀 부족해 보여요. 잠깐 그 대목에서 지금 뭐 제3자 특검 그러니까 대법원에서 추천하는 제3자를 추천하자 이 문제는 의원님은 어떻게 보십니까? 대법원은 일단 반대지만 한동훈 대표가 얘기한 거는 대법원 등이라 그랬거든요. 등. 아, 네. 그러니까 대한변협도 관계 없는 거거든요. 네. 근데 그게 21대 민주당 특검의 원안이에요. 그때 대한변협으로 돼 있었던 거예요. 아, 그래요? 네. 그러다 22대 국회에서 그 재의결에서 부결된 거는 야당이 추천하는 특검으로 돼 있는데. 대한변협은 시간이 많이 걸린다는 거예요. 그 저기 추천 의뢰해야 되고 네. 후보자 선발해야 되고 그러니까 원래는 최혜병 사망 일주기가 네. 되던 7월까지 이 특검을 통과시키려고 하다 보니 변협에 의뢰할 시간이 없다. 아, 그렇게 된 거구나. 그래서 우리 그냥 야당이 추천하는 걸로 빨리 하자. 이렇게 법안을 냈던 겁니다. 네. 근데 그 이 주장은 이제 실효가 없죠. 이미 8월도 벌써 그렇죠. 중순인데. 그렇죠. 예. 그렇다면은 그렇게 시간에 쫓기지 말고 특검을 성사시킨 다음에는 변협도 관계 없지 않느냐. 원래 21대 안으로 되돌아가는 거고. 그러면 한동훈하고 같아지는 거거든요. 그렇죠. 이거 반대할 이유가 없어지네. 그러면 예. 이렇게 해서 압박을 가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다. 아. 예. 안 되는 것보다야 낫죠. 그렇죠. 예. 빨리빨리 해서 하여튼. 뭐 전체적인 윤곽은 아니더라도 일부라도 좀 받아내면은. 네, 아니 물론 대한변협이 요즘 보수화됐다고 말은 많습니다. 네. 그러긴 하지만 그래도 일단 만들어 놓으면 다르죠. 대한변협 정도면은 예전에도 전례가 있고. 대법원은 좀 위험하다고 보시는 거고. 대법원은 조금 깨름직해요. 아 그래요? 에, 아. 다 그 뭐 윤석열 대통령이 임명한 대법관. 맞아요. 뭐 거기다가 또 맡겨놓으면은 이상해지지 않겠냐. 네.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심지어 최혜병 건을 막는데 이제 이런 법관들이나 이런 어떤 수사기관을 배후 조종해 김건희, 디올백, 또 저기 최혜병 이런 걸 방탄하기 위해서 그동안에 법조 라인을 장악하고 네. 검찰 인사를 해왔단 말입니다. 그런 과정에서 이제 대통령실에 민정수석실이 부활을 했고 이런 일련의 조치를 통해 보초를 다 세워놨다고요. 네. 그러니까 겨우 그것 막자고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면에서 어디를 믿겠냐 사실은 이런 어떤 생각이 들지만 네. 그럼에도 대한변협이라면 절충은 되지 않을까 좀 그런 생각이 들고 일단은 지금 계속 이렇게 부결되는 것보다는 네. 한동훈 체제를 흔들어서 이탈표를 한번 노리는 것도 절대 나쁜 전략이 아니다. 아, 그렇게 보시는 거고요. 김기현 변호사가 그런 얘기를 했었잖아요. 네. 저희 방송에서 이제 밖에 나가 계실 때 잠깐 나왔었는데요. 결국 최혜병 특검법과 김건희 특검법은 만난다. 그 얘기를 다시 하더라고. 마약 문제가 다시 거론되면서 이게 사실상은 하나의 특검법으로 갈 수밖에 없다.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마약 문제가 다시 또 거론되고 있고. 그렇죠. 아니 뭐 압록강과 두만강은 다른 강이지만 예. 결국 백두산에서 만나요. 맞아요. 백두산 천지에서. 그러니까 각자 압록강 두만강에서 열심히 하다 보면 거슬러 올라오다 보면 결국은 만나게 돼 있죠. 아,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만 해도 그죠? 다 어차피 수사하다 보면 다 드러나지 않겠냐. 다 털려요. 다 털리죠. 다 털리게 돼 있어요. 전부 다 그 최고 권력의 심장부에서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맞아요. 그게 어디 가겠습니까? 한알 털면 열을 알지. 그렇겠네. 예. 자, 근데 또 나와 계신 동안에 김영현이가 아주 부각됐습니다. 그리고 신원식 또 누굽니까? 저 안보실장했던 장호진. 장호진이 이 세 사람의 외교 안보 라인이 뭐 10개월, 6개월 만에 탁 바뀌어 버렸어. 아, 상당히 의미가 있어 보여요. 네, 이게 뭡니까? 예. 네. 일단은 외교 라인의 태조죠. 아, 외교부 라인 쪽에. 예. 그래서 장호진 안보실장이야 뭐 외교부 출신이니까. 그리고 안보 라인이 그 국방 라인이 안보실장을 장악했다. 네. 그런데 이 부분은 좀 아주 유심히 보셔야 돼요. 아, 그래요? 예. 무슨 함의가 있습니까, 그 안에? 일단 신원식 국방장관이 최근에 했던 일은 3월과 6월을 주목하셔야 되는데. 3월과 6월. 예, 3월부터 그 저기 한미일 국방장관 회담에서. 네. 올해 이제 7YR 시큐리티 코퍼레이션 프레임워크, 그러니까 3개국 안보 협력 문서를 작성하겠다는 말이 나왔고. 3개국 안보 협력 문서를 작성하겠다. 그게 6월에 그 저기 샹그릴라 싱가포르에 있었던 한미일 3국 장관 회담에서 네. 올해 11월에 발간하겠다는 이야기가 나왔고. 그리고 나서 제주도 남방에서 남중국해에서 한미일 3국 공동 훈련이 있었고. 그래요. 예, 이게 이제 다영역 작전이라 그래가지고 3국의 시스템을 완전히 통합하는 훈련이에요. 그 훈련이 있었고, 그 다음에 7월에 네. 신원식 장관이 일본에 가가지고 이 아까 말씀드렸던 그 3개국 안보 협력 프레임워크 네. TSCF 네. 이 문서에 대한 가서명을 하고 왔어요. 그래요. 이게 예, 일종의 어떤 이제 전쟁할 수 있는 나라 일본과 네. 사실상의 거의 준동맹 성격의 그 관계가 성립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게 11월이거든요. 올해 11월.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그 신원식 장관이 그 일을 마무리 지려는 것 같아요. 네. 외교관들은 이것저것 따진다고. 아. 그러니까 일단 밀어붙여라. 이렇게 해가지고 그것이 안보실장 라인에서 서명이 될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그래서 안보실장을 넘긴 거예요? 예, 그래서 요거까지 마무리 짓고. 그러나 국방장관을 안 시키는 이유는 네, 그건 뭐예요? 최근에 정보사 블랙요원 명단 노출 사건이 네. 있었는데 그 외에도 정보사에서 사령관하고 여단장의 하극상 사건이 있었습니다. 맞아요. 서로 고소하고 막 그랬죠. 그 예, 여기에 대한 신장관의 직접 책임이 있습니다. 그 저기 자기 동기생이 여단장으로가 있었죠. 그래요? 네. 그러니까 그 동기생이 사령관한테 이러면 나 장관하고 얘기하겠다 이러면서 하극상을 벌렸잖아요. 그러니까 자기 동기생이라고 밀어준 거거든. 아~ 그래가지고 사령관보다 3년 후배가 여단장으로 진급했던 거예요. 3년 선배가. 이제 군기가 개판이 된 거구만. 개판이 됐죠. 그러니까 이런 거는 그 신장관이 자기 사람 시키려고 정보사를 엉망진창으로 만들어 놓은 거예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질은 해야 되겠는데 안보실장 해서 이 11월 문서까지 완성을 하고 나가라. 그러니까 안보실장이 평균 재임 기간이 이 정부에서 9개월입니다. 아,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일회용으로 써먹으면 돼요. 아. 또 김태호가 딱 버티고 있잖아. 김태호와 그러니까 이번에 장호진 안보실장이 밀려난 것도 네. 김태호와의 관계에서 뭔가 암투가 있었다. 이렇게 보는 게 이제 대다수의 관측인데.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김태호는 본인이 안보실장을 원했다 그래요. 그래요? 예. 네. 근데 계속, 사실상 안보실장이잖아 지금. 안보실장 이상이죠. 네. 예, 그런데 그건 예. 안 되고 일단 신원식 장관이 해라. 이랬는데 둘이 다 성격이 강해서 앞으로 안보실이 바람잘 날 없을 것이다. 이런 우려가 벌써 내부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은 그거 조금 더 보충 설명을 해주시죠. 11월 달에 그 한미일 그 프레임워크에 대해 서명을 한다 그랬잖아요. 완전히. 네, 네. 그게 어떤 영향을 미칩니까? 그러니까 그게 이제 그 한미일이 군사 시스템적으로 이렇게 융합이 되는 건데. 이야. 예를 들면은 정보다. 네. 그러면은 한미일 삼국 지휘관이 동일한 화면을 동일한 시간에 같은 데이터를 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행동을 통일할 수 있는 거죠. 전에는 한국과 미국이 봤는데 일본이 거기 딱 들어와 버리는 거예요. 그렇죠. 그렇게 되면은 이제 미사일 방어라든가 대잠수함 작전 같이 긴급을 요하는 작전은 한미일 3국의 공동 교전 수칙을 정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이런 것들을 이제 남중국해나 대만 해협에서 적용하겠다는 선언이 나올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러려면 한국과 일본 간의 갈등이라든가 역사적 갈등 이런 거 좀 정리를 해줘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나토가 이런 식으로 통합이 돼 있는 건데 네. 그 나토가 1949년에 생겼지만 1950년대에 본격적으로 골을 갖췄거든요. 네. 그때 서둘렀던 게 뭐냐 하면은 이 나토라는 거를 운영하기 위해서는 각국의 역사 문화적인 문제를 빨리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영토 문제도 그렇고 유럽에서 그래서 국가를 동질화하는 게 굉장히 나토를 유지하는 중요한 초석이에요. 아,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한미일에서 같은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그 역사를 다시 일본에 수탈당하고 하는 거는 전부 다 뭐냐 하면 이게 친일이라기보다는 친미에 가깝다고 봐요. 이게 미국이 원하던 판이에요. 일본이 우리를 갖고 놓은 건 사실이지만 네. 뭔가 고압적으로 뭘 바꿔라, 뭐, 이렇게 저기 뭐냐, 기어들어와라, 이렇게는 얘기 못해. 이건 못하지, 감히. 윤석열이 알아서 긴 거야. 근데 그거는 일본의 점수를 딴다기보다는 미국의 점수를 많이 딴 거거든요. 그러니까 일본은 하고 이제 어떤 그, 같은 민주주의 국가끼리 동질화된. 그래서 문화적으로 이게 저기 갈등 요인이 다 제거가 돼야 안보 협력이 잘 된다 이거죠. 그리고 또 과거사 문제 때문에 한일 협력이 훼손되는 일은 없어야 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 기회에 다 해결해 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친일파들이 국정의 전면에 나서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특히 신원식 장관 같은 사람은 저 사람은 친일 정도가 아니라 아예 일본 사람이고 아니 그 저기 저 이완용이를 이완용이 어쩔 수 없었다 그러고 그러고 저기 일본 식민화되지 않고 그럼 대한제국이었다면 그때 우리 조상들이 더 행복했겠냐. 완전히 그냥 벼락맞을 그냥 천벌받을 얘기를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예. 이런 자가 이제 안보실장이 됐으니 날개를 달았으니 이제 안보 협력에 대해서는 어떤 맹신 내지는 신념화된 행보가 나올 것이다. 무서운 일이죠, 사실은. 그러나 아무리 그 미국의 그러한 뭐 나토의 아시와 예를 들면 그러한 군사 동맹 성격을 갖는다 그래도 한국과 일본의 그 반정서, 국민 간의 반정서, 또 일본이 언제든지 한국을 문화적으로, 경제적으로, 나아가서는 군사적으로 침략할 수 있는 이 가능성을 열어준다는 것에서 그 한국 정부나 한국 국민이 동의하지 않는데 또 일본이 반성하고 사과하지도 않는데 이 문제는 미국이 잘못 판단하는 거 아닙니까? 그건? 그러니까 미국이 일본에 대해서 이런 부분에 분별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게 우리한테는 불행인데 네. 우리가 두 개의 일본을 보고 있는 거예요. 네. 하나는 이제 과거를 반성하고 글로벌 표준에 맞으며 또한 친절하고 어떤 그 성숙된 민주주의 국가로서 세계에 기여하는 일본. 이런 일본하고 우린 적극적으로 협력해야 돼요. 화보의 독일처럼 예를 들면은. 그런 일본은 적극적으로 우리가 그렇지. 저기 포용하고 같이 연대해서 일본의 평화적 본성. 그렇지. 또 시민들의 평화 지향성을 믿고 한일 관계가 성숙되고 정상화되는 그렇죠. 건 맞아요. 네. 근데 다른 일본이 있어요. 여전히 1905년 체제를 그리워하는 극우 세력의 일본이 있어요. 여기는 미국도 안 중요하거든. 오로지 자기네 그 국수주의 일본을 원하는 거예요. 맞아요. 네. 지금이야 미국하고 동맹국이라 그래가지고 말 잘 듣지만 언제든 노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일본, 국수주의 일본이 있거든요. 그것들이 결국은 만주사변하고 태평양 전쟁을 일으켰던 놈들 아니야? 이것들이 항상
절치부심하고 수면 아래 가라앉아 있다가 미국이 조금 판을 넓혀주고 기가 살면은 그냥 갑자기 짓기 시작을 한다고. 네. 그런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그 국수주의 일본에 손을 잡아서 매달려 있는 거죠. 완전히 여기하고 한패가 돼버린. 이게 저기 저 일본이요. 미국 말 잘 듣는 것 같지만 결정적 순간에는 자기 결심해 버립니다. 맞아요. 예. 그게 일본이거든. 그래서 이런 상황을 잘 읽어가지고 우리의 자율적 공간을 가지고 그런 어떤 거 저기 일본에 대해 가지고 적절한 어떤 거리두기를 안 하면은 지금 일본이 러시아하고 영토 분쟁하고 있고 중국하고 영토 분쟁하고 있고 한국하고도 독토 영토 분쟁 주변 나라하고 다 영토 갈등을 겪고 있는 저런 나라가 우리한테 어떤 국수적 그 본성을 이제 보여줄 때 그게 이제 사도광산 문제, 네. 독도 문제, 네. 위안부 강제징용 문제 네. 이런 데서 그런 문제들이 드러날 때 이런 일본은 미국에도 좋지 않아요. 이런 일본은. 근데 거기에다가 일단은 손을 잡고 플러그를 꽂았다. 이렇게 되면 이게 한미일의 무슨 협력을 무슨 군사동맹이 되겠어. 모래 위에 성을 짓는 거지. 그런데도 그냥 다짜고짜 기어 들어가는 거죠. 아주 패륜적 발상이에요. 패륜적 발상이다. 정확한 용어를 하셨습니다. 근데 결국은 이제 당랑거철이란 말이 있잖아요. 이게 그 사마귀 한 마리가 이게 역사의 수레바퀴 거꾸로 돌리게 또 앞발을 쳐드는데 쓸어버려야 됩니다. 이거 우리 꼰대들을 화나게 했어 이번에. 그렇죠. 우리 꼰대들이 우리 세대가 유달리 좀 민족 의식, 역사에 대해서 좀 뭐랄까 이게 좀 집단 의식이 강하거든. 맞아요. 근데 여길 건드려놨으니 이거 이제 앞으로 재미없죠. 이종찬 강복회장이 뭐 그런 거의 대표자 아니겠습니까? 결국 윤석열 멘토였잖아 이종찬이 원래. 아 그렇죠. 그런데 이제 본인의 그 참 내가 저런 놈을 한때 지지했다. 쪽팔렸겠지. 그러니까. 자기 선조들한테도 우당 선생한테도 쪽팔렸겠지 정말. 그래서 지금은 그 뭐 독립기념관장 김영석이나 뭐 한국학중앙연구소장 동북아 역사재단 이사장 뭐 인권위원장 국사편찬위원장 국가교육위원장 뭐 전부 다 그냥 친일파로 그냥 다 있는데 이런 너절너절한 기관들 말고 꼭지점에 탑에 신원식이 있고 김용현이 있다는 사실 중요한 의사결정은 그 라인에서 이루어진다는 거. 김영현 좀 얘기 좀 해주세요. 그럼 김영현을 왜 국방부 장관에 앉힌 겁니까?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블랙 요원으로 보여지는 정보사에 대해서 신원식 장관의 책임을 일견 묻대 네. 경질은 아니라는 인상으로 일단 안보실장으로 올리고 예. 김영현의 경우에는 상당히 의미가 있습니다. 한 세 가지가 의미가 있습니다. 네, 설명해 주세요. 경호처장으로 재임하던 최근에 앉아 있는 동안 경비개혁을 검토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건 맞군요. 네. 경비개혁. 이 부분을 검토하면서 올해 4월에 경찰 편제 개편도 경호처에서 상당 부분 주도한 걸로 돼 있는데 지금 전국의 경찰 중에 수사과, 외사과, 정보과의 인력을 빼가지고 지방경찰청의 별도 조직들을 편성했다고. 요 조직들은 이제 용산이 어떤 그 경비의 비상사태가 벌어졌을 때 지방청의 지휘를 받지 않고 바로 용산으로 출동해가지고 서울청장의 지휘를 받도록 경찰청의 편제가 개편됐어요. 이걸 서울경찰청 주관으로 해가지고 올해 4월에 완료했거든요. 그 김영현이 다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경찰청이 한 걸로 돼 있는데 사실상. 경호처 업무죠, 사실은. 이 용산경비는. 무슨 업무를 꾸미고 그것을 핸들링했고 완성해 나가고 있는 게 김영현이군요. 경비경. 저 누구야, 저 정보위원회 누구야. 박 의원이 한번 얘기한 것 같은데. 박선원. 박선원. 근데 그게 시위대가 용산을 포위했을 때 상황을 가정해서 비상계획들을 짠 거예요. 이야.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들을 그래서 군을 어떻게 보면은 용산의 대통령의 호위사령부로 이렇게 운영할 수 있는 어떤 그 장악이 필요했던 걸로 보여지고 또 한 가지는 그 저기 군 인사에 대해서 이제 김용현이 본인의 그
왕국을 만들려는 시도로 보여요. 벌써 충안고 출신들이 뭐 방첩사령관도 있고 뭐 또 김용현이 육사 38기인데 예. 그 동기생들 벌써 배려하고 있는 거 보십시오. 군인공제배도가 있고 이런 부분들에다 이제 군 줄 세우기가 본격화될 거다. 네. 이게 완전히 군을 사유화하는 거예요. 완전히 뭐, 사유화. 뭐 옛날 12.12 쿠데타를 연상하고 있겠네. 쟤네들끼리 완전히 이것들. 그렇죠. 아. 그래서 그 저기 보면은 이게 어떤 박정희 말기에 왜 군 사조직 만드는 그런 시점 같음에 도달한 것 같은 느낌이 네. 아마 이번에 충안고 출신들은 파워 집단이 될 거예요. 김영현이가 전에부터 상당히 정치 군이었다는 일이 군에 장성했던 분들이 얘기하죠. 아니 저 사람은 여기 와서도 안 되고 올 자격도 안 되는 사람이에요. 경호처장 할 때 드론에 뚫려. 맞아. 풍선에 뚫려. 도청감청 다 당해. 여기에다가 무슨 수의계약을 또 대통령 고액 후원자를 뭐 견마 로봇 시범 사업이라고 해서 경호처 사업 수의계약 줘. 네. 비리도 의심이 돼. 네. 실탄 6발 분실한 건 아직도 안 밝혀져. 저 사람은요, 모가지가 날아가도 벌써 몇 번 날아갔었어야 될. 어떻게 그렇게 해서 장성, 그 3스타까지 달았죠? 2스타입니까? 3스타입니다. 벌써 날아갔어도 몇 번 날아갔었어야 될 사람이고, 준비 없이 용산으로 집무실 이전하는데 앞장서가지고, 그 부작용과 폐해 국고 낭비는 지금까지 이게. 또 의원님하고 관계도 있잖아, 그거. 그러니까. 천공이 나타나고 뭐 나타나지 않다. 그것도 또 뭐 역술인 들고 다니고. 그래가지고 그 폐해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이 정권에 온갖 오물덩어리는 다 들어있네. 그래서 얘네가 윤석열의 최후 보루는 김영현이다라는 얘기까지 나온 것 같더라고. 그러니까 결국 저기 그런 어떤 그 정권의 호위 부대라는 데서 있는 각종의 어떤 그 오만과. 특권 의식이 국민들로부터 그 입틀 막 세 번이 벌어지고 그 지탄을 받아도 씩씩 웃고 다니잖아요. 아무렇지도 않다네요. 그래서 제2의 차지 처리라는 얘기가 나오는 게 그냥 나오는 얘기가 아니군요. 그렇죠. 뭐 일각에는 최근에 대통령 술친구라 역할도 해준다고 네. 뭐 이런 얘기도 있고 그런데 그 정말 위험한 인물입니다. 정말 위험한 인물. 저 국방부 장관들은 뭔 짓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경비 경까지 검토했다는 그 정권의 맹종하는 그 지금까지의 행태로 봤을 때 분명히 군을 사유화하고 줄 세우며 자신의 그 사성 장군 진급이 안 됐던 그 한을 풀려고 할 것 같아요. 예. 그럼 또 북한을 신원시기는 차마 거기까지는 안 한 것 같은데 신원시기는 국회의원도 하고 신원시기는 이제 워낙 그 엉망으로 군을 관리하는 데다가 이제 9월 10월에 그 군 정기 인사가 있어요. 그렇다 그러대요. 그런데 군사법원이 최근에 저 변호인 측에 박정원 대령 측에 증거를 너무 많이 채택해 줘가지고 우리가 통화 기록을 풍성하게 글쎄 말이야 법무관 인사가 있어요. 군사법원도 바꾸려고 한다 그런 얘기 나오더라고. 그렇죠. 이런 부분에 김용현이가 손을 대면 그때는 반드시 응징해야 됩니다. 이건 군 사법 질서에 그동안에 얼마나 많은 이자들이 도전과 또 농단을 가했는데 그걸 완결 지으려고 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이거 가만 놔두면 안 돼요. 그럼 우리가 가을에 진짜 들고 일어나서 촛불 시민이 용산을 에워싼다. 그럼 얘들 그 말도 안 되는 짓거리를 할 수도 있는 놈들이네. 거기에 김영현이가 있고. 아니 그러니까 이제 대통령 집무실 옆에 국방부가 있잖아요. 예. 합참이 있고. 예. 그러니까 이게 이상하게 된 거예요. 집무실로 밀고 들어가려는 시위대가 군사시설을 침범하려는 시위대도 돼버리는 거 아니에요. 거기서 지네들이 이제 그러면 군이 자위권을 발동할 가능성이 있는 거죠. 이게 지금 위치가 그렇게 돼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용산으로 이전했다는 얘기도 나와요. 그렇게 하면서 뭔가 별하별 국리를 다할 거라고. 이야. 그건 이제 비상사태 때 얘기인데. 비상계엄은 전시에 발동할 수 있지만 경비계엄은 그렇지 않다 그러더라고요. 그건 일반적 소요사태를 의미한 건데 그마저도 정말 신중하게 해야 되는 거죠. 그럼요. 말이 안 되는 거지. 그리고 계엄은 우리가 87년에 9차 개정헌법을 만들면서
하도 군사정권의 그 계엄 위수령의 폐해를 너무나 몸서리치게 겪었기 때문에 국회가 과반수가 계엄 해제를 요청하면 즉시 해제하도록 돼 있습니다. 네. 그걸 헌법에 박아놔 버려서. 그래가지고 이걸 갖다가 뭐 어떻게 좀 법망을 빠져나가려면 국리를 한다 한들 예. 국회가 살아있으면 불가능하거든요. 아, 그래요? 그래서 박근혜 때 당시에 그 기무사가 계엄 문건에 보면 국회부터 무력화하는 걸로 되죠. 국회부터 무력화하는 거죠. 그러니까 앞으로는 한동훈 대표를 통해가지고 야당에 대한 범죄시 또 사법처리 압력 이런 걸 가해서 한쪽으로 타격을 입히고 다른 쪽에선 기습적으로 국회를 무력화할 수 있는 이런 방안들이 다 돼야 이런 시나리오가 완성될 수가 있죠. 그리고 실제로 이건 다 검토됐던 겁니다. 박근혜 대통령 때 다 했죠. 하고 계엄 문건에 다 나오는 얘긴데. 맞아요. 어, 네. 거기서 방통위를 장악하라. 네. 언론도 그래서 방통위를 2인체제로 가는 이유도 거기서 나온다 그러더라고. 그렇습니다. 그때 다 나오는 얘기예요. 네. 그러니까 사실은 계엄 선포만 안 했지 계엄 국가처럼 운영을 해왔죠. 그렇게 그러네, 운영해온 거예요. 그러네요. 그러면 이제 윤석열이 갖고 있는 기반이 검찰, 경찰은 거기에 따라오는 거고 그다음에 이제 군도 아예 완전 사조직화하겠다 이 꿈을 그리고 있는 거네 완전히. 네, 그렇죠. 현실화시키는 것을 김영현 네가 가서 해라. 네. 청문회 때 너 뭐 별의별 얘기 다 나오겠지만 그건 뭐 해봐야 뭔 소용이니 이준석이 봐 내가 임명하잖아. 그러니까 이미 군은 두 차례 대장 인사 전원 불가를 하면서 사조직 할 만큼 했다고. 벌써요. 했는데도 박정원 대령 같은 사건이 터지는 거예요. 그렇지. 그러니까 더 높은 수준의 이게 충성 집단으로 바꿔야 되겠다는. 이게 아직 충족이 안 되는 거야. 그럼 대장 밑에 뭐 소장, 준장도 다 지닐 놈들로 다 갈아 엎겠다는 그런 것부터 일단은 왜곡되는 거죠. 박근혜 때 87년 때 네. 전두환이가 개헌 검토에서 전군의 지휘부들을 모았을 때 거기에 사단장이라든가 지휘부가 반대했었잖아요. 네. 이건 안 된다. 네. 근데 이놈들은 그거 알고 있을 거 아니야 다. 그러니까 그런 면에서는 사실은 어느 정도까지 검토되어 있는지는 우리가 확실한 건 모르지만 네. 뭔가 보면은 항상 군을 의심하고 그 저기 뭐냐 이 과대망상에 젖어 있는 게 우리가 박정문 대령 사건으로 봤다고 작년 8월 2일에 그 광란의 하루 믿어지지 않는 그 광란의 하루를 봤잖아요. 그 연관돼 있다 이렇게 보시는 거구나. 그러니까 얼마나 군을 못 믿으면 저럴까. 어... 해병대가 반역 집단인 줄 알고 저렇게 난리 쳤던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해병대 사령관이 그 서술을 못 이겨서 박정훈이가 한 거라고 하고 자기는 지휘권을 지키겠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박정훈 대령이 다 뒤집어 쓴 거죠. 그때 대통령의 그 신경을 보면은 거의 광분을 했다고 해도 가능해요. 이 해병대가 자기한테 덤볐다 이거지. 덤볐다. 이게 뭐 쿠데타 일어난 줄 알았던 것 같아요. 그 정도의 망상에 젖어 있는 걸 보면 지금 뭔 얘기를 하고 있겠냐. 군을 이걸 완전히 갈아엎어서 어? 저런 박정훈 대령 같은 자가 다시는 못 나오게 만들어놔야 될 거 아니야. 아... 아직도 장악이 덜 돼 있냐. 군사법원 저놈들이 어? 소신 있게 하잖아. 왜 저런 거 제대로 장악을 못하고 신원식이 뭐 했냐 정보사는 왜 이러냐 뭐 이런 얘기 했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김용현이 제가 가서 정리하겠습니다. 근데 실제로 그 임성근 구명로비 사건 그때도 김용현이가 상당히 개입했다라는 것이 통화 기록에 나오죠. 나오잖아요. 네. 아니 저는 이제 아주 노골적으로 할 거라고 봐요. 저 어떻게 해야 돼? 아니 겁먹겠네 국민들이 국회의원들하고. 그러니까 저기 제가 걱정하는 건 뭐냐면은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 왔어요. 이건 농담이 아닙니다.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뭔 짓을 할지 모른다 그런 말씀이에요. 아. 봐봐 이 자지처리가 부망쟁이 일어났을 때 야 탱크 밀어붙여 똑같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아이 그 입틀말 할 때 이 당수로 치는 거 봐. 국회의원을. 그때 뭐 국회의원이 아니라 등짝을 때린 거다, 경호관을 때린 거다 이러는데 아 그래도 문제지. 근데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에요. 제가 보기에 불안해요. 그래요. 그 정도예요. 알겠습니다. 아, 제 나라가 진짜 진짜 전두환 이상의 정권이 타지 않았어요. 아니, 그 김용현 씨는 원스타 때까지는 평이 좋았어요. 그때는 문재인 정부 때문에 잡아 했겠지. 투수타 할 때도 괜찮았어요. 그러다가 이제 본인 쓰리스타가 하는데 지장이 있는 사건이 발생이 됐거든. 그 익수 사건인가 그거 아니에요? 그 임진강에서 사계 청소하던 병사가 익사한 사건이 있는데 그걸 여단장이 연내장이 뒤집어 썼다고. 글쎄 말이야. 그 사건이 벌어질 때부터 뭔가 좀 이상하다 했는데 이게 상위 직급으로 올라갈수록 이 자기의 마음의 본성의 깊은 곳에 내재된 이제 사심이 이게 이제 자기를 지배하는 것 같은 거 아닌가. 그 저 사성장군 진급이었는데 한이 맺힌 사람이니까. 그 그때 그 사성장군 진급을 앞두고 송영무 장관을 찾아와서 그냥 거의 뭐 울다시피 매달렸다는 거 아니요. 청와대 말 좀 잘해달라고. 근데 그 병사 사망 사건 때문에 안 된 거거든. 그랬는데 뭐 울고불고 매달리고 그랬다는 거 아닙니까? 알겠습니다. 그 송영무 장관이 정확히 알고 있죠. 다음 주 수요일에 또 김영현을 쓸어야 될지 모르겠네. 예, 그리고 저 군 골프장에서 자기 진급 안 도와줬다고 한민구 전 국방장관 거기에다 막말을 해가지고 골프채도 뺐어. 그건 아니고 막말했다고. 막말. 그 아주 육사 예비역들 사이에 유명한 얘기. 아, 유명하더라고. 아주 유명한 얘기야 지금. 어떻게 저기 뭐냐. 그 김영현 씨가 38기니까 네. 한민구 국방장관이 31기라고. 오, 7기 차이가 나는데? 7년 육사 선배한테 골프장에서. 이야. 불손하게. 무지막지 않네. 아주 그냥. 아이, 막, 하극상 이런 거야. 그러니까 군인은 군인다워야 되고. 그렇지. 반듯하게 사심 없이 이렇게 어떤 거 공적 가치에 복무하는 사람을 우리가 존경하고 이렇게. 군인으로 가치로 인정해주고 그랬는데 이 사람이 분명히 중견 장교 때까지는 괜찮았거든 평가가. 근데 어느 순간 권력을 맛본 뒤로 이상해지는 거예요. 알겠습니다. 이런 사람들 위험하다.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우리 시청자분들 우리 김종대 의원님이 괜한 말씀을 하시는 것 같지 않고요. 굉장히 위험한 인물이다 김영현이는. 무지막지하게 위험한 인물. 이 점에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네. 오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